혼원색수에 담긴 힘을 빨아들이기라도 하듯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소은비. 순간 많으며 화는 소은비에게 참을 수 없는 사리를 느꼈다. 이번에는 죽여버리겠다. 색공으로 제압하는 것을 포기한 많으며 화는 남암리에 살기를 실은 공력을 운행했다. 이것에 격중된다면 비록 색공으로 제압하는 것은 아니나 이 괴물같은 청년은 죽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만 음요하는 가까스로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외쳤다. 타. 소은비는 자신의 앞으로 쏘아져 오는 붉은 연기는 아예 볼수조차 없었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아삭할 뻔했던 그 연기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네 개의 장력에 맞아 중 간의 방향을 트는 것 역시 볼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느낌으로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것이 쏘아져 오다가 중간에 사라진다 싶더니 엉뚱하게도 십장 밖에 있는 아름들이 나무 둥치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뿐이었다. 무슨 짓이에요? 많은 묘화가 눈을 까뒤집으며 다른 네 명의 생마들을 향해 외쳤다. 여유로운 웃음조차 보이면서 용양도인이 대답했다. 얘기가 틀리지. 색조는 색공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청년을 죽이면 무엇으로 색공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건가. 탐서랑도 그옆에 혼음사이와 취아비도도 그 말이 옳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음묘한는 그만 온몸에 맥이 쭉 빠지고 말았다. 색공으로만 그 청년을 공략해봐. 그래서 사추리를 움켜쥐고 흙바닥에 뒹굴게 해보라고. 그러면 절대로 방해하지 않을 테니. 용양도인이 최근했다. 하나 많은 요한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나는 오늘은 더 이상 할수 없게더요. 방금의 일격으로 그녀는 더 이상 혼혼색술을 운용하기 힘들 정도로 힘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 벼랑간 몸을 날려 소원비 앞으로 떨어져 내린 것은 탐서랑이었다. 그렇다면 이 몸이 한번 이 청년을 공략해보기로 할까. 이 몸이 특별히 제조한 이 단약을 먹게 되면 70먹은 노인네라도 벌떡 일어나 첩셋을 끼고 춤을 추게 되지. 탐서랑은 약값을 꺼내 크게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원비가 뭐라고 항변하기도 전에 번개처럼 그의 입에 그것을 털어넣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소은비의 몇 군데 혈토를 점하기 시작했다. 약기운이 빨리 돌도록 좀 도와주지.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것이지만 결과까지 그렇지는 못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 탐서랑의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졌다. 선체로 혈토를 제압당한 소은비는 첩셋을 끼고 춤을 추기는커녕 멀뚱멀뚱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다. 어허 이상하군. 탐서랑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소은비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지금 인간의 색정을 자극한다는 단약의 제조에는 천하제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한데 소은비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아혈이 봉쇄되어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전히 눈은 맑고 또렷했다. 이상하군 이상해. 당연히 눈이 충혈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변화가 생겨야 하거늘. 중얼대던 탐서랑이 갑자기 이마를 탁 쳤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을 내가 왜 확인을 해보지 않았던고. 다음 순간 탐서랑의 손이 불문곡직하고 소은비의 바지춤으로 파고들었다. 으웃. 소원비의 얼굴이 처음으로 찡그려졌다. 열아홉 패를 살아오면서 남에게 인상을 쓰거나 고함을 질러 본 일이 없는 그였다. 하나 이 일은 정말 참기 어려웠다. 사매로부터 세 걸음 떨어져 있기가 정말 다행이로군. 어허커 참 이상하다. 손을 빼낸 탐사랑이 더욱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것 참 이상하다. 그때 염소수염을 쓰다듬고 있던 호늠사의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내가 살펴보지. 비키게. 탐서랑은 맥없이 물러났다. 여전히 이상하군 이상하군 하고 고개를 흔들어 대면서 신중하게 소음비를 짓맥한 호늠사의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더니 모두에게 말했다. 신통하군. 신통하다니. 반문한 것은 탐서랑이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 이 청년은 본래 체질이 허약해서 양기가 다른 사람의 반밖에 되지 않아. 오래 못살 뿐더러 방사 같은 것은 꿈도 못꿀 처지지. 한대. 한대. 이 나이까지 살아남은 것도 신기할 뿐더러 최근에 무슨 일을 당했어. 뭐랄까. 자신만이 아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질 끄는 그의 말투에 취업이 도가 신경질을 냈다. 이야기를 하려면 좀 시원히 제대로 하지. 혼음사의가 찔끔했다. 무공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객이라는 존재는 늘 찜찜한 대상인 것이다. 뭐냐면 어떤 종류의 점혈법에 당해서 그나마 희미하던 양기가 아예 사라져버렸어. 많은 요화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렇다는 것은 즉 연장을 달고 있어도 사내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방사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니 다른 사람에게는 가공할 효력을 발휘할 혼원색수가 이 청년에게는 겨우 양기를 조금 일으켜주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은 게야. 해서 대려 나에게 제압 당해 있던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게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된 생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신기한 느낌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많은 묘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 끝을 길게 늘렸다이 청년은 쉽게 말해,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체질이로군요. 그렇지. 어떤 수법에 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압한 사람의 수법이, 하도 고강에서 우리들로서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걸. 혼음 사이의 말이 끝나고 생마들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취와비도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 어떻게? 용양도인이 반문했다. 아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색촌으로 뽑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었나. 다른 세 명의 생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양도인도 못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남색가도 있으니 색공을 겨룰 공정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역시 네 개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취화비도가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다. 이 청년은 어떤 색공으로도 양기를 일으키지 못할 처지에 있다. 이 청년을 생마로 만들 수 있는 색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하제일의 색공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혼음사회의 얼굴에 반색이 떠올랐다. 당신의 말은 그럼 이 청년을 생마로 만드는 사람이 그렇다. 그 사람이 색존이 되는 거지 어때? 처음엔 대답이 없었다. 모두가 그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용양도인이 물었다. 저 청년으로 하여금 나와 같은 취미를 갖게 한다면 내가 색존이 되는 것을 인정하겠소. 취와 비도의 눈이 빙글에 웃었다. 색공에는 남녀 불문. 어쩌면 여인과의 방사도 안 되는 사람을 남색가로 만든다면 그것이 더 높은 경지라 볼수 있을 테니 당연하지. 탐서랑은 탐서랑대로, 혼음 사이는 혼음 사이대로, 많음요화는 많음요화대로 머리를 굴렸다. 그리고 결론은 좋소. 나도 찬성이오. 그렇게 하지. 이와 같은 시합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 자, 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까부터 무릎을 꿇고 꼼짝을 안 하고 있던 진설령이었다. 다행히 이 생마들이 자신은 이미 혼원색수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진설령의 내공은 참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정순한 것이어서 그녀는 혼혼색수의 적색물을 쐰 직후부터 그 독이 체내로 퍼지는 것을 막고 암암리의 온기로 그것을 몰아내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소은비는 그녀로부터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생마들이 등을 돌리고 모여 앉아 쑥덕 공론을 하고 있었다. 운기만 끝나면 맹서고 모고 사형을 안고 도망을 치겠어. 그녀의 경공술로 저 다섯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소원비는 자신을 둘러싼 생마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힘없이 눈동자를 굴려 자신의 사매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안타깝게 그녀에게 외치고 있었다. 삼에 나를 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내 몸부터 지켜. 어서 달아나. 두 사람이 주고받는 긴박한 눈의 대화는 알지 못한 채 생마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언제 판정을 내지? 생마 영웅회의 개파 대전을 내년 이맘때로 잡고 그때까지 승부를 결하기로 하지. 생마로 태어나 최고의 영광인 색존의 자, 리에 오른다는 생각만으로 다섯 사람의 호흡은 가빠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벼랑간 호늠 사의가 겨련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일단 내가 먼저 이 아이를 가르쳐 보도록 하지. 파 혼음사의의 자그마한 체구가 번개처럼 소음비를 향해 덮쳐갔다. 그는 순식간에 소아비를아아채서는 바깥쪽을 로 몸을 날렸다. 그는 아까부터 미리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내 생마 중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다. 소음비를 낚아챈 혼음사위가 진설령의 앞을 지나갈 때, 그녀는 막 운기를 끝낸 참이었다. 안 돼. 그녀는 보검을 들고 그 뒤를 쫓아 몸을 날리려했다. 그러나 파앙 어린 개집. 이번엔 이 정도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많은 묘화가 그런 그녀에게 일장을 날리고 소은비의 비파를 집어들며 혼음사이를 뒤쫓아갔다. 다음에 다시 와서 너를 예뻐해주마. 탐서랑이 이죽거리며 그 뒤를 따라갔다. 이어 취화비도와 용양도인이 몸을 날렸다. 운기를 마치자마자 무리하게 움직이려던 터의 일장을 얻어맞고 만진 설령은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소은비를 불러댔다. 사형, 사형. 호음사의에게 사로잡혀 막 담을 넘어가던 소은비도 그녀를 보았다. 멀어져 가는 진설령의 모습은 마치 꿈결과도 같았다. 새 걸음이 아니라 좀더 가까이 있었더라면 삼에는 그를 놓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하나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새 걸음이. 소은비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의 마지막을 붙잡고 한탄했다. 천리 가 되는구나. 그는 죽음보다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다섯 명의 생마들은 자기들끼리 소은비를 뺏기 위해 화려한 싸움을 벌였다. 정신을 잃고 늘어진 소은비의 몸은 혼음 사이에게서 용양도인의 손으로 다시 취와 비도에게로 탐서랑에게로 폭풍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날 아다녔다. 그 종착점은 소음비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청년 소음비의 길고도 긴 악몽은 시작되었다. 그날 귀회로에서 있었던 오대생마와의 일전을 강절행성 개방분타는 낙양의 총타의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천인 공로할 다섯 생마가 저희 분타의 영역 안에 있는 귀회로에 집결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인원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쳤으나 그들은 사이한 색술로 눈을 어지럽히고 달아났습니다. 이 와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납치되었는데 생사는 불분명합니다. 제자들을 풀어 색마들의 종적을 뒤쫓고 있으나 다섯이 모두 갈라져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타에서 사람을 보내시어 직접 추적을 해보신다면 한 놈이라도 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4장 대법. 하나맹성 동백현서 남쪽에 산이 하나 있었다. 산 이름을 따서 현의 이름이 붙은 것인지, 현 이름을 따서 산의 이름이 붙은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산 이름 역시 동백산이었다. 옛날 우인금이 치수를 하려고 세 번이나 이곳에 들렸는데 바람이 워낙 센데다가 번개가 자자 돌과 나무가 울음 소리를 낼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이 요물의 소행임을 안우인금이 화가 나서 그 요물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다. 수천년의 세월이 흘러 동백산을 올리던 요물의 이야기도 한낱 전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바람과 번개는 여전했다.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산세가 험한 동백산은 인근 사람들로서도 발걸음이 꺼려지는 험지로 남아 있었다. 어쩌다 할수 없이 동백산을 넘어야 하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경관에 한눈 파는 법 없이 서둘러 그곳을 지나가곤 했다. 그런 동백산인이 많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험한 곳에 몇 겹의 장애와 눈속임으로 가려진 거대한 석궁을 쉽사리 남의 눈에 내놓을 리가 없었다. 거대한 돌산 자체를 까가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기와 요초를 심어 바깥 날씨야 어떻게 되든 1년 12달 봄인 듯 꾸며 놓은 그 신비한 석궁은 그렇게 세인들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인간인지야 이면 신선인지 만일 인간이라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다만 석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통로 옥으로 깎아 만든 좁은 문 앞에 언제나 두 명의 백의 소녀가 나와 앉아 있는 풍경만이 석궁 안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 소녀들 은 하나같이 귀엽고 싱싱했으며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었다. 그날 석궁으로 들어가는 옥문을 지키는 두 명의 백의 소녀는 각각 소옥과 소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아, 지루하구나. 붉고 앙증맞은 입술을 벌려 찢어져라 하품을 하는 것은 소혜였다 미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과연 하품을 하는 모습조차도 묘하게 색정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소혜는 입맛을 다시더니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야 한다니. 이 일은 너무 지겨워. 멍하니 앞쪽을 바라보고 있던 소욱이 말했다. 그래도 반년에 한번 돌아오는 일인데 참아야지. 소혜는 입술을 삐죽했다. 너는 지겹지 않니? 이 나이에 이러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말이야. 꿈도 없는 괴로구나. 그리고는 다시 한번 크게 하품을 했다. 고양이 같은 기지개까지 곁들여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옥 역시 보초를 서는 일이 즐거운 것만은 아닌 듯 했다. 눈병과 하품은 금세 전염된다고 하더니 그녀 역시 입을 벌리고 나른한 숨을 토해냈다. 사실 나도 지겨워 하암. 소옥의 입은 소해보다 두 배는 컸다. 그 입이 동굴처럼 벌어지는 것을 소에는 재미있다는 듯이 구경했다. 그리고는 징귀한 광경이라도 본 것처럼 감탄했다. 너는 입이 참 크구나. 얘는 소옥은 약간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다. 하나 소에는 말을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장난기를 담고 속살거렸다. 너그 이야기 들은 적 있니? 여자의 입이 크면 다른 것도 크다고 하더라. 뭐, 정말이야. 소민 언니한테 들은 걸. 여자가 입이 크면 그것도 크다고. 소옥은 발끈했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놀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게 크면 과히 좋지 않다고도 하더라. 소혜는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큰 것이 죄라고. 소옥은 기가 막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다. 난 입이 작잖니. 해서 저번에 삼남께서 말이야. 궁주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고당원에서 각 자기 날 뒤에서 껴안으시는 거야. 소예는 그때의 광경을 생각하며 입술에 침을 발랐다. 그리곤 말이지 내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거야. 넌 궁주보다 입이 작구나. 느낌이 특별할 것 같으니 나한테 한수 배워라 호호호 이러시면서 어쩌셨는지 아니 소옥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으나 귀가 솔깃할 만한 소해의 이야기인지라 어쩔 수 없이 대꾸를 했다 어쩌셨는데 삼랑의 손이 갑자기 여기로 쑥 들어오지 않겠어 어머 정말 응 정말이라니까 그리고는 아휴 말마마구 주물러 대시는데 터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니? 아 아니 그런 뺨이라도 치고 달아났니? 그것도 아니. 그럼 조바심이 난 소옥이 체근을 해대자 적당히 뜸을 들이던 소해가 배시 시 웃으며 말했다. 놀라서 어지러운 척 하면서 내가 먼저 쓰러졌지 뭐. 어머나. 소옥은 마치 자신이 당한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귓불까지 빨갛게 물들이며 탄식했다. 소예는 꿈꾸듯 몽롱한 눈으로 말을 이었다. 넌 모를 거야. 그 느낌을. 삼단께서 내 귓가에서 가쁘게 숨을 쉬시는데 아휴. 난 무슨 숯소나 숫말인 줄 알았어. 어찌나 호흡이 거친지 곧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고. 삼남께서 내 앞서 풀 손수 여시고, 이번엔, 이번엔 있지, 이번엔, 되묻는 소옥의 목소리도 어딘가 몽롱했다. 손이 아니라, 아예 입으로, 아유 몰라. 소옥은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다. 이야기를 하는 소에도 듣는 소옥도 방금까지의 지루함은 까맣게 잊은 뒤였다. 시간을 때우는 데는 남을 험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최고였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어? 나도 몰라. 삼랑의 입이 거기를 막 헤매고 도는데 내가 제정신이었겠니.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내 옷이 다 벗겨져 있었어. 그리고 삼랑께서도 바지춤을 내리고, 막내 위에 올라타시더니. 그래서 했니? 했어. 소옥이 숨을 쎅쎅 몰아쉬며 다그쳤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방금 전까지는 입에 기름이라도 바른 것처럼 이야기를 술술 내놓던 소예가 갑자기 도리질를 하는 것이다. 몰라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 예. 지금 누구 약올리니. 빨리 이야기해. 친구를 거의 애타게 만들어 놓은 소예는 초승달 모양의 눈을 더욱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응 하고 말았지. 어머나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결정적인 말을 들으면 놀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소옥은 소예의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비명을 올렸다. 어머나 어머나 너 그러면 그러면 호호 축하해주렴. 같은 백의 항렬 중에는 내가 제일 먼저 그 일을 치렀어. 그녀들에게는 그 일을 일찍 치르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먼저 어른이 되었으므로 동무들의 부러움을 사게 된다. 소옥의 얼굴에서도 처음에는 소해에 대한 부러움이 잔뜩 스며 나왔다. 하나 부러움은 금세 시기와 질투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소옥은 당장 입술을 삐죽거렸다. 너 겁도 없구나. 요새 궁주님이 삼랑을 가장 아끼시는 것도 모르니, 삼랑께서 내 머리를 올려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내 머리를 잘라 버리실 걸.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나 소에는 조금도 근심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뭐가 어때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 일은 머리를 잘릴만한 가치가 있던 걸, 넌 아마 안 해봐서 모를 거야. 도리어 그녀는 소옥의 부활을 은근히 돋 우는 것이었다. 너너 너 정말 협박으로도 의기 양양한 소해의 기를 꺾지 못한 소옥은 더욱 약이 올랐다. 너 아니 참. 살쭉살쭉 웃는 소해를 한참 노려보던 소옥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동그란 두 눈을 빛냈다. 그리고 번개 같이 소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슈욱. 나긋나긋한 섬섬옥수로 펼쳐지는 금나수는 춤사위처럼 보였다. 방비를 하지 않고 있던 소해의 오른손 팔목이 그 춤사위 끝에 잡혔다. 소해가 짐짓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아야, 너왜 이러니? 너 손목 좀 보자. 소옥은 재빨리 그녀의 옷소매를 걷고, 희, 뒤 흰, 손목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콩할 만한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수궁사라는 것이었다. 도마뱀을 그릇에 담아 붉은 모래, 즉 주사를 먹여 키우면 몸이 붉게 된다. 일곱 큰외 주사를 먹인 뒤에 도마뱀을 잡아 절구에 넣고 수만 번을 지어서그 가루를 여인의 팔에 찍어두면 죽는 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오직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만 그 점이 억어진다. 하여 그 점을 일컬어 수궁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소혜의 팔목에 수궁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녀가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소옥은 그것을 확인하고는 되게 만만하게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그제야 소혜는 소옥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내며 까르르 웃었다. 호호. 장난이야, 장난. 삼낭께서 그러시기에 쓰러지는 척하면서 몸을 굴려 도망을 쳤지 뭐. 어때 재미있었지? 재미있긴. 이 개집에 혼좀 나봐라. 그제야 얼굴을 푼 소옥이 마찬가지로 까르르 웃으며 소혜를 꼬집어댔다. 아야, 아야. 아파예. 소예도 지지 않고 소옥을 간지려 댔다. 그날은 험악하기 그지없는 동백산의 날씨도 두 소녀의 장난질을 지켜보느라고 본연의 임무를 잊은 듯 화창하기만 했다. 한참을 두 소녀가 그러면서 놀고 있을 때였다. 소예가 갑자기 손을 멈추었다. 바람소리 같은 것을 들은 것이다. 잠깐만. 누가 와? 소혜가 들은 소리는 소옥도 듣고 있었다. 눈살을 찌푸려 저 앞쪽을 줄시하던 소옥의 낯빛이 파랗게 변했다. 공주님이야 바람처럼 달려와 소혜와 소옥 앞에 멈춘 것은 만음요하였다. 두 소녀는 즉시 그녀 앞에 오채투지하며 외쳤다. 천비들이 공주님을 뵙습니다. 오냐 수고가 많구나. 만음요하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소녀들의 뒤에 있는 옥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자빈들이 근접하는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알려라. 마지막 말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그녀는 소녀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의미였다 많은 묘화가 가버린 뒤에도 두 소녀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있었다. 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소옥이 입을 열었다. 너, 너 봤니? 그 사람. 응. 소해의 조그마한 입이 익을 대로 익은 석류처럼 벌어져 있었다. 삼낭보다더잘 생겼네. 그 사람 한달 동안 궁을 비웠던 많은 묘화의 옆 구리에 끼워져 있는 소은비를 일컫는 말이었다. 며칠을 잠들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그가 눈을 뜬 것은 코끝을 치르는 매캐한 향냄새 때문이었다. 눈을 뜨니 자신은 싸늘한 대리석 위에 누워 있었고 머리 위에는 거대한 세 개의 석조상이 마치 사람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헉! 소은비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단지 목소리 뿐만이 아니었다. 팔도 다리도 목도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동자뿐이었다. 시아자맹, 청아자농, 감유도 모아자 반숙이양 아니, 귀도 역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기분을 묘하게 만드는 주문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도대체. 그는 타는 듯한 갈증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며 눈에 보이는 세계의 채색된 석조상을 둘러보았다. 세계의 석조상은 모두 여인의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오른쪽에 있는 여인상은 어깨에서 반쯤 옷이 흘러내려 터질 듯한 젖과 숨이 드러나 있었다. 그 자태도 자태련이와 그 눈이며 약간 벌린 인매가 묘한 느낌을 주었다. 비록 돌로 된 형상이지만 소은비는 언급결에 눈을 돌리고 말았다. 왼쪽에 있는 여인상은 큰 검을 들고 호령하는 듯한 자세였다. 마치 전장의 여장군처럼 몸에 걸친 것도 보석이 화려한 갑주였는데 다리를 벌리고 엉거주춤하게 앉은 자세가 역시 묘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모두 이상한 여인상들이로구나. 소은비는 그 조각상들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진 정할 수가 없었다. 해서 그는 차라리 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눈을 막 감으려 했다. 하나 가운데에 있는 여인상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은 오히려 크게 혹떠지고 말았다. 어깨 위로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 다소 고하게 반쯤 감은 눈 불상의 손처럼 어떤 도형을 그리고 있는 가느다란 두손양 옆에 두 조각상 사이에 있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순결하고도 성결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그런 여인상이었다. 어디선가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데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그 순결한 얼굴을 올려다 본 뒤에야 소은비는 그 조각이 아주 어렸을 적 절에서 보았던 관음보살의 형상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진설령이 가지고 있는 보검의 손잡이에도 관음보살 문양이 새겨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났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조각상은 보살이 아니며 손에 들고 있는 것도 관음보살처럼 연꽃이 아니라 흰 조개껍질이라는 것 뿐이었다. 관음보살의 아름다움은 지고지상의 것이라더니 여기 이 조각도 그러하구나. 소원비는 그렇게 감탄하며 눈을 감았다. 비록 양 옆에서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조각상들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으나 가운데 그 성결한 여인상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때 주문을 외우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그의 귀를 찔렀다. 이제 세분 성녀님들에게 이 재물을 바치옵니다 부디 앞길을 열어줄 시옵소서. 소은비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듯 했다.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는 귀회로에서 만났던 그옷 벗기를 즐겨하던 여인의 것이었다. 한대 재물로 바치다니. 이 여인은 아마 사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양이로구나. 나를 산 제물로 바치라는가 보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상황 판단을 내린 순간 소은비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안 그래도 약하고 부실한 몸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서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삼해에 짐이 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수도 있다. 소원비는 잠자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하나 다음 순간 벌어질 일을 예상했더라면, 아마도 그는 잠자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을지도 모른다. 궁에 돌아오자마자 삼녀대전에 의식을 올린 만음요한은, 예를 마치자마자 대리석 재단 위에 소원비를 노려보며, 붉은 입술을 핥았다. 그리고 좌우에 늘어선 10명의 황희 여인들을 향해 명령했다. 씻겨라 황희 여인들은 지체 없이 재단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소음비는 20개의 나긋나긋한 손들에 의해 마치 가벼운 이불처럼 들려져 어딘가로 옮겨지게 되었다. 화금궁 안에는 많은 여자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남자도 살고 있었다. 이 많은 여자와 남자는 오직 많은 묘화 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자들은 나이 어린 소녀들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많은 묘화의 제자였으며, 옷 색깔에 따라 학렬이 구분 지어졌다. 암벽을 깨서 만든 천연의 궁전 안은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역마다 고당원이니 양대로니, 운우별원이니, 무산정이니 하는 식으로 모두 성교를 빚댄 이름이 붙어 있었다. 화금궁 안에는 모두 120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만음묘화의 남자들이었다. 황제가 이후 3부인 구빈 27세부 81첩을 거느린 예를 따라 만음묘화는 이후에 해당하는 일국만을 제외하고 3부군 구랑 27세부 81정인의 숫자를 맞추어 천하각지에서 놀기 좋아하는 잘생긴 한량들만 모아다 놓고 자신만의 활락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많은 묘화 개인을 위한 이 호화로운 후궁의 남자들은 저마다 좀더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마치 안방의 여자들이 그렇듯이 서로 질투까지 해댔다. 그 질투는 간혹 피를 부르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기 때문에 후궁의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황실로 치면 황관의 우두머리쯤 되는 후 궁의 관리자. 화금궁 내에서는 총관이라 불리는 그 사람의 이름은 추접파파였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저자를 이어 위에 색존의 자리에 올라야지. 이번에 출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긴 설명을 마친 마늠요하는 긴보. 요 위로 몸을 비스듬히 눕혔다. 그녀의 좌우에는 옥으로 깎아놓은 듯이 잘생긴 청년 둘이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포도송이를 마는 묘화에 입에 넣어주고, 한 사람은 마는 묘화가 포도송이를 씹으면 재빨리 모시수건으로 턱에 묻은 포도의 육즙을 닦아내었다. 마는 묘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귀가 무릎에 닿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축 늘어진 흉측한 노파였다. 여태까지 마는 묘화의 설명은 모두 그 노파 즉, 화금궁 총관 추접파, 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생긴 것만큼이나 흉측한 음성이 애벌레 한 쌍이 붙은 것 같은 노파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저런저런.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궁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청년을 요리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목욕 재개를 시키라고 황해 학렬 애들에게 시켜놓았어. 곧 내가 가서 직접 방사의 즐거움을 가르칠 생각이야. 추접파파는몇개 남지 않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물론 공주님의 뜻대로 되어야지요. 하나. 뭔가 총관. 많은 묘화은이 관계에 능한 노파 총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그녀는 자신을 키웠을 뿐 아니라 세상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늙은 생강이 맵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늙은 고양이가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추접파파는 말했다. 그토록 양기가 전무한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방법도 좀더 숙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군요. 좋은 방법이 있나? 노신의 생각으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단계. 많은 묘하의 눈이 흥미롭게 반짝거렸다. 하기사 자신도 딱히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처지였다. 혼음사 의조차 혀를 내두른 체질이라면 보통 사내와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추접파파는 천천히 입안에 공기를 씹듯 말했다. 제일 먼저는 우선 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겠지요. 소원비로서는 이토록 고독스러운 처지에 놓여 본 일이 단한 번도 없었다. 해당원을 드나들면서 기녀들이 간혹 그의 뺨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곤 하던 그가 아닌가. 한데 지금은 그 정도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황금으로 된 커다란 욕조 안에 눕혀져 있고 마찬가지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열명에 이어 인들이 함께 욕조 안에 들어와서 키득거리고 있지 않은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일단 눈이라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질끈 감았지만 귀와 살갗에 느껴지는 자극은 더욱 오묘했다. 천벙천벙 첨벙. 첨벙.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알맞게 데워진 물이 여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일렁이며 그의 피부를 간지렸다. 호호. 부끄러우신가 봐. 눈을 아예 꼭 감으셨네. 귀여운 공자님 눈을 뜨세요. 어서요. 여인들은 깔깔거리며 점차 그를 향해 다가왔다. 아가씨들 도대체 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공주님의 명을 받아 공자님의 목 욕시중을 들어드리려는 것 뿐, 이니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몇 개의 매끄러운 손이 그의 몸에 닿는가 싶더니, 벼랑간 물 속으로 확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가. 어푸, 어푸,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그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먹게 되었다. 목욕물에서는 은은하게 장미수 냄새가 났다. 얘들아 장난은 그만치고 어서 일을 해야지. 여인들 중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또 까르르 웃으며 그를 둘러쌌다. 한 여인은 그의 긴 머리를 물에 감긴 뒤 곱게 빗기고 또한 여인은 그의 손톱과 발톱을 다듬었다. 또한 여인은 그의 귀를 후벼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인은 각각 팔다리며 몸통에 매달려 수건으로 문지르고 물로 씻기며 그의 목욕 시중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말이 목욕 시중이지 그것은 거의 노골적인 애무와 다름없었다. 헛벅지를 주무르던 한 여인의 손이 그의 다리 사이로 은밀히 파고들었으며 발톱을 다듬던 여인은 느닷없이 그의 발가락을 입에 물고 빨아댔다. 머리를 빗기는 여인의 손길도 예사롭지 않았다. 기분이 어떠세요 공자님? 소원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몸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이곳은 이상한 곳이다. 이 여자들도 정말 이상한 여자들이야. 비록 얼굴은 해당원의 기녀들 못지않게 아름답지만 부끄러움도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여인들의 손길은 거침없이 그의 알몸 위를 질주했다. 이상도 하지. 이 공자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로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들의 기세는 시들해졌다. 웬만한 사내라면 천하 제일의 군자라고 해도 벌써 몇 번은 자지러지며 여인을 탐했을 짙은 애혹의 시간이었지만 소은비는 다만 고혹스러워할 따름이었다. 그가 궁영을 당한 환관이라면 모르겠지만 분명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그녀들의 눈앞에 있지 않은가. 아직 흥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은 결코 보통 사람들의 뒤떨어지지 않는 기세를 가지고 있었다. 한대 한창 때의 젊은이가 이토록이나 무감할 수 있단 말인가? 아가씨들 제발 그만들 하시고 옷을 입으십시오. 저한테 이런 대접은 과분합니다. 소은비의 목소리에는 짜증 어린 기생마 저 배어 나왔다. 여인들은 그만 풀이 죽고 말았다. 반드시 이 청년을 흥분시켜 놓으라는 궁주의 지엄한 명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못했으니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때였다. 한 줄기 듣기 싫은 음성이 욕실 안에 울렸다. 이제 다 되었다. 그 공자님을 무산정으로 모시도록 해라. 총관 추적 파파의 명령이었다. 흥분시키지 못한 데 대한 책벌의 기색은 없었다. 여인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소원비를 일으켜 세우고는 보송보송한 새 옷을 입혀주었다. 소원비는 그제야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득 몸이 개운해져 있음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혼음사에 의해 제압당해 있던 것도 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인들은 화금궁 내에서 황해 학렬의 무공 소유자들로 그들이 오랜 시간 그를 주무르고 만지고 한 것은 단순한 애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무산정이라고 하는 곳은 대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가운데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 채의 정자였다. 무산각이라고 하는 호화로 문별각에 딸린 그 정자의 여인들은 소은비를 데려다 놓고 일제히 사라졌다. 정자에 남은 것은 소은비와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향차 한잔 뿐이었다. 소은비는 그첫 잔에 입을 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고민에 잠겼다. 그는 마치 기괴한 악몽 같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곱씹고 있었다. 그 다섯 사람은 나를 생마로 만드는 자를 우두머리로 모시기로 했었다. 생마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처럼 옷벗기 좋아하고 또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남녀가 한데 어울리는 그런 짓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로서는 그 정체 모를 생마 따위는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아마도 다섯 사람이 이리저리 실랑이를 하던 끝에 마느묘화라고 불리던 그 여인이 자신을 낯아채서 데려온 모양인데 이제 마비되었던 몸도 풀렸고 하니 어떻게든 달아날 궁리를 해야 했다. 하나 정자 주변을 둘러싼 대나무 숲을 둘러본 그는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이 여겼었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로 하, 여금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몸을 드러낸 수십 명에 이어 인들이 대나무 숲 여기저기에서 파수를 서고 있었던 것이다. 무공을 좀 익혔더라면 여기서 달아날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련만, 그는 문득 단한 수의 무공도 전수해주지 않은 사부에 대한 원망을 느꼈다. 그리고 가슴 속 깊은 곳에 파묻어두었던 의구심도 함께 속구쳤다. 그때 그 염소수염의 의원이라는 사람은 내가 최근 누군가에게 제압되어 양기를 모조리 잃었다고 했다. 혹시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매가 천개를 봤던 날 자신을 진맥하던 사부의 손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공자께서는 무슨 생각을 그리하십니까? 그의 상념을 깨운 것은 쪼글쪼글한 노파의 음성이었다. 헉. 고개를 들어 그 노파를 바라본 순간 소원비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늙은 여인이 보기 좋은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나 추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귀가 크고 축 늘어진 데다가 몸 전체가 하나의 번데기처럼 쪼글쪼글한 이 노파에 비한다면 비록 미치기는 했지만, 사부 진파파는 미인이라 할수 있을 정도였다. 누 누구십니까? 어느새 자신의 앞에 정좌하고 앉은 그 노파를 향해 소은비는 약간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노파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손을 들어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물었다. 노신의 귀를 보면 뭐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신기하게도 노파는 자신의 귀를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었다. 크고 축 처진 그 귀가 팔랑팔랑 움직이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글쎄요. 소은비는 나이 많은 사람을 보고 웃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했기에 억지로 그 웃음을 삼키며 대답을 피했다. 노파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노신의 이 귀가 마치 나비 같다고 하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한창 때는 지난 나비라. 추접 즉 가을납이라고 부릅니다. 추 접파파라고 불러주십시오. 자신을 소개하며 추접파파는 제법 정중하게 소은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화금궁의 총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행여 대접이 소홀한 것이 있다면 지체 말고 저에게 명해주십시오. 소은비는 지그시 추접파파를 보다가 어엽살이 말을 꺼냈다. 대접은 잘 받았습니다만,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절좀 내보내주십시오. 추접파파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노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궁주께서 모시고 온 분이시니 궁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나가실 수 없지요. 궁주. 공자를 여기까지 모시고 온 분이시지요. 소은비는 어렵지 않게 많은 묘화를 떠올렸다. 어차피 그녀에게 생포된 몸이라면 그녀를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럼 궁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추접 파파는 강교한 웃음을 터뜨렸다. 궁주님은 쉽게 뵐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어떤 조건을 갖추셔야 만나 뵐수 있지요. 어떤 조건을, 불민합니다만 노신이 가르쳐드리는 것, 몇 가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소은비는 생각했다. 결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섯 명의 생마들 그중한 사람의 수아인이, 노파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닐 것임이 분명했다. 그 노파가 가르쳐주는 것 역시 좋은 것은 아니리라. 소은비는 주춤주춤 물러서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습니다. 하나 추저 파파는 여전히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정말 싫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노파가 대나무 숲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아, 아.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튀어나와 소음비의 발치에 뒹굴었다. 허. 소은비는 기겁을 했다. 그것은 아까 그의 몸을 씻겨주던 소녀들 중 하나의 잘려진 머리였다. 소은비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추저파파가 다시 싱글거리며 물었다. 아직도 싫으십니까? 소은비는 분노와 공포로 범벅이 된 눈을, 로 추저파파를 노려보았다. 노파의 손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 아, 아. 또 한번 비명이 울리고, 대나무 줄기가 피로 물들었다. 그리고 또한 개의 인두가 소원비의 발치에 나뒹굴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도 싫으십니까? 추저파파의 의도는 명백했다. 자신들이 부리는 소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소원비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녀들은 소원비의 사람이 아니라 화근궁의 사람이었다. 세상에 자기 편의 목숨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는 이런 해괴한 경우는 없었다. 하나 추접파파는 소은비의 심성이 여린 것을 약점으로 삼아 이런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전히 소은비가 대답을 하지 않자 추접파파의 손이 다시 움찔거렸다. 소은비가 외쳤다. 잠깐, 예. 추접파파는 능청스럽게 반문했다. 소은비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배우겠소. 배우면 될것 아니오. 추접파파는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아이고, 이렇게 쉽게 응낙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공자께서 노신에게 배우셔야 하는 것은 방사에 대한 것입니다. 방사, 모르십니까? 처음 듣는 말이오. 추접파파는 소음비를 새삼스럽게 훑어보았다. 그 눈이 말하는 것은 단한 가지 이런 한심한 놈이라는 말이었다. 하나 그 말은 다만 눈으로만 하고 추적 파파는 80평생 갈고 닦은 방사의 이론을 유장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방사는 다른 말로 선교라 하며 그 뜻은 바로 합기 즉 남녀가 길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나라 때 만들어진 통현자라는 비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하늘에 의해 창조된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존귀하며 그 인간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본받고 땅을 본뜨고 또 음을 다스리고 양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성을 배양해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그것의 참 뜻을 놓치면 스스로를 해치게 되어 일찍 죽게 됩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소은비는 볼멘소리로 대꾸했다. 하는 소리마다 무슨 뜻인지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영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다. 글쎄요. 추저파파의 귀가 꿈틀거렸다. 그녀가 다시 대나무 숲을 향해 손을 치켜들려고 하자 소은비는 다급하게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추저파파는 싱글싱글 웃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공자의 공부에 보탬이 되도록 사람들을 부르려 한 것뿐입니다. 추저파파가 아무렇지 않게 손뼉을 쳤다. 그러자 대나무숲에서 네 명의 황의 여인이 달려나왔다. 추저파파는 그들을 향해 명했다. 펼쳐라. 여인들은 소음비를 향해 등을 돌리더니 일제히 우돗을 벗어내렸다. 그러자 그녀들의 옷 같은 속살이 드러나며 하얀 등판이 눈에 들어왔다. 한데 그 등판에는 여자는 눕고 남자는 그 위에 엎드려 서로를 조이듯 끌어안고 있는 그림 여자의 다리가 남자의 허리를 감고 있는 그림 여자의 다리 사이에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여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그림 여자가 누워서 위에 엎드린 남자의 등위로 두 다리를 올려놓은 그림.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이 색깔도 선명한 문신으로 그녀들의 등판에 하나씩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놀라 입을 벌린 소음비를 보면서 추접합파는 늑에 만면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문신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성교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자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밀접한 결합 이것은 단단한 결합 이것은 노출된 아가미 이것은 기린의 뿌리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소원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제야 방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었다. 바로 귀회로에서 보았던 탐설랑과 많은 묘화가 벌인 일 같은 것이었다. 뒷불까지 빨갛게 변한 소원비에게 추저 파파의 흥의 겨운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네 가지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 자세들을 응용하여 스물네 가지 자세로 성교를 즐길 수 있다고 통연자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앞으로 7일간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나더러 저런 그림처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놀란 토끼처럼 대묻는 소은비에게 최접파파는 고개를 휘휘 저었다. 그녀의 귀도 같이 덜렁거렸다. 공작께서는 선천적인 병과 후천적인 재난으로 인해 범인보다 양기가 극도로 허하십니다. 결코 범인들처럼 방사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니 우선은 이론으로 배우시면서 보양을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보양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소은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날 저녁 식탁이 대신 하였다. 뱃속에 창자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일 정도인 들쥐 새끼의 꼬치 구이. 청대콩을 섞어 양념한 개미알 요리. 벌집 속에 애벌레를 기름에 튀겨 만든 봉용채. 거미를 잡아 식초에 담갔다가 기름에 튀긴 화지주채. 아직 피가 굳지 않은 뜨끈뜨끈한 여우의 생간. 소은비로서는 생전 처음 보는 그 기괴한 음식들은 소위 말하는 보양식 즉, 남성의 정력을 키우는데 쓰이는 것들로서 중원천하의 모든 보양식들이 소은비 한 사람을 위한 식탁의 총집결한 격이었다. 이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먹는단 말이지. 소은비는 기가 막혔지만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한 그릇에 음식을 남길 때마다 한 사람의 목이 달아난다고 추저파파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비단 그날 한 끼뿐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날부터 세끼 모두에다가 사이사의 간식까지도 그런 음식들로 먹어야만 했다. 진파파는 흥겨운 발걸음으로 귀회로에 돌아왔다. 손에는 애지중지하는 제자 진설령에게 줄 선물을 들고서 한데 진설령은 자신의 방에 없었다. 그리고 온몸에 미운 털이 박힌 소 은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았다. 미칠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힌 진파파는 귀회로 안을 잊었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간신히 본각 안에 한 방에서 진설령을 발견했을 때, 진파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머리칼과 옷이 흐트러진 진설령은 초췌한 모습으로 넋을 잃고 거기 안아 있었다. 자신이 하사한 보검은 그 옆에 뒹굴고 있었다. 설마 이놈 운비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은? 불같은 노여움에 휩싸인 진파파는 다짜고짜 진설령의 멱살을 움켜쥐고 물었다. 운비는, 운비 그놈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진파파가 진설령의 몸을 마구 흔들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다. 말해라. 운비 그놈은 어디 갔느냐? 한참 만에야 진설령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하도 흐느껴 울어서 잔뜩 쉬어 있었다. 사형은, 그래, 그놈은 어디 있어? 사형은, 납치되었어요. 진설령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의외의 것이었다. 넋을 잃은 진설령을 간신히 달래서 들은 전후 사정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이었다. 하나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소원비가 납치되었고 그들을 쫓아왔던 게 방사람들이 해준 말로는 그 괴한들이 바로 강호 오대생마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진파파는 되려 속이 후 련해졌다. 안 그래도 내쫓지 못해 안달했던 소은비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손안 대고 코를 푼 격이다. 진파파는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친근한 목소리로 다시 흐느끼기 시작한 진설령을 달랬다. 설령아 울지 말거라. 운비가 그런 나쁜 놈들에게 납치되었다면 필경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만 기운을 차리고 이것을 좀 보렴. 내 사부가 무엇때 문에 그동안 집을 비웠는지 모르지. 진파파는 진설령 앞에 들고 온 꾸러미를 풀어보였다. 거기서 나온 것은 귀하디 귀한 녹용이었다. 여자가 천 개를 받은 몸이 되면 그때부터 더욱더 자신의 건강을 살펴야 하는 법이란다. 이것은 이 사부가 성인이 된 너를 위해 인근 산을 다 뒤져서 잡은 사슴에 뿌리란다. 자 어서 방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려 먹. 파악. 진설령이 진파파의 손을 뿌리쳤다. 노경은 먼지구덩이 바닥에 뒹굴었다. 진설령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악을 쓰기 시작했다. 싫어요. 사형 없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사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죽어버리겠어요. 설령아, 사형을 찾아주지 않으면 난 무공도 배우지 않겠어요. 나도 사부님 곁을 떠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파파는 파랗게 질린 진설령의 얼굴을 보며 제자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진설령은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무모한 짓도 서슴지 않을 만큼의 고집쟁이라는 것을 10년 동안 가르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소은비는 사라진 뒤고 찾기도 묘연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진파파 자신이 그를 별로 찾고 싶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놈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운비 그놈을 죽여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파파가 그렇게 일을 갈고 있는 동안 진설령은 악을 쓰다가 쓰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설령아. 설령아. 진파파는 쓰러진 진설령을 부축해 안고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뺨을 쳤다. 진설령은 힘없이 눈을 뜨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원했다. 사부님. 그들은 사형을 가지고 무슨 내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아직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발. 제발 사형을 찾아주세요. 설령의 소원이에요, 네. 수양딸로 길러온 진설령의 눈물 어린 호소는 고목 같은 진파파의 가슴을 진동시켰다. 그래. 어쨌거나 설령을 죽일 수는 없다. 찾는 신형이라도 해야지. 진파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설령아. 일단 방에 가서. 이 녹용을 다려 먹고 푹 쉬었구나. 내일부터 운비를 찾을 수 있는 방도를 내보자. 진설령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고마워요 사부님. 고맙기는 사부된 돌이 아니겠느냐. 진파파는 말을 얼버무리며 바닥에 떨어진 녹용과 보검을 주워 들고 진설령을 부축했다. 저 사부님 그런데. 진설령이 무엇인가를 물으려 하다가 말을 멈추었다. 뭐냐? 아니 아니에요. 그만 쉬고 싶어요. 진설령은 살포시 진파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방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진설령은 피곤한 듯 사부에게 기대어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역시 사부님은 단순해. 울고 뗐으면 어쩔 수 없이 져주시니까 말이야.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연기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하나 그 연기력으로 사부를 나서게 만든 꾀에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한데 그때 그 의원의 말 사형에게 알수 없는 금제가 가해져 있었다는 것. 설마 그때 사부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 설마 그녀는 모든 의문을 소음비를 찾은 뒤에 풀기로 하고 가슴 속에 접어두었다. 이렇게 하여 귀회로에 10년간 잠복해 있던 세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진파파의 문파는 본의 아니게 전원이 강호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가 온지 보름이 넘었어. 한대 아직도 요리나 먹이고, 추나도 나 보여주면서 세월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궁주. 안 그래도 오늘 시험을 거친 뒤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소공자는 방사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추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시간을 끈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저 소공자의 성격이 방사에 관심이 없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하니 그 성격을 뜯어 고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생마로 만드는 선결 조건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격과 체질이 그러하니 소공자는 필시 동정의 몸. 일단 한번 양기가 트이면 20년간 억눌려져 있던 원양진력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힘은 다는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마땅히 공주님께서 소공자의 동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작지 않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 원양 진력을 흡수해 나의 성취를 노비고 또 색존의 자리까지 얻는다. 그야말로 돌 하나에 새두 마리를 잡는 격이지. 하나 제 아무리 이론만 많이 알면 무엇 하는가. 그는 알수 없는 힘으로 제압되어 이더 결코 방사를. 이제 그것을 본 궁의 의술로 치료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2단계입니다. 소원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았다. 몰라보게 혈색이 좋아진 상태였다. 화금궁에서 보름 동안 총력을 기울여 그를 보양시킨 결과였다. 하나 그의 마음은 혈색과는 반대로 갈수록 오 우레졌다. 방사에 대한 공부는 놀랄 만큼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이었다. 본래 공부라고는 해보지 못한 그였지만. 몸이 약한 대신 머리는 좋은 탓인지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사실 그가 아무리 둔재라고 하더라도 자 신이 하나를 못 외우면 한 목숨이 달아나는 조건에서 어찌 빨리 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곳은 정말 소름 끼치는 곳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도망쳐야 한다. 날이 갈수록 결심이 굳어가는 소음비였다 공자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여느 때와 같이 추접파파가 나타났다. 소은비는 소스라치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짐짓 웃음띤 얼굴로 인사했다. 오셨군요. 오늘은 시험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추접파파는 비록 고목처럼 늙은 자신이지만 회사한 소은비의 웃음을 보는 순간 왠지 심장의 고동이 빨라짐을 느꼈다. 처음 볼 때는 병색이 너무 짙어, 잘 몰랐으나 바탕이 잘생긴 얼굴이라 건강해지자 소목 이한수 양보할 만한 미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왠지 다른 사내들과는 다른 부드러운 분위기가 어우러져 이제 소은비는 많은 묘화의 후궁에 널린 백이 신명의 사내들 그 누구와 견주어도 처지지 않을 만한 매력을 갖추고 있었다 저기에 건장한 남성미만 갖춘다면 추접파파는 왠지 공주가 부러워지기 시작했다. 자신으로서는 빚기만 할뿐 먹을 수는 없는 떡이 아닌가. 추접파파의 등 뒤에는 세 명의 황희 소녀가 서 있었다. 아마도 오늘의 시험에 소은비가 통과하지 못했을 때 희생될 재물들인 모양이었다. 소은비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그 표정을 감춰야만 했다. 자, 그럼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추접 파파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질문을 던졌다. 옥경 즉 남근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소은비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늦으면 한 사람의 목숨이 달아난다. 모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용감한 장수가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좌우로 돌이 깨지라기. 둘째 야생마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듯 위아래로 요동하기. 셋째 갈매기 떼가 파도를 타고 노는 것처럼 급 강화하다가 불쑥 상승하기. 넷째 절구에서 곡시가를 쪼아먹는 참새처럼 깊은 공격과 얕은 공격을 재빨리 번갈아 하기. 다섯째 큰 돌이 바닷속으로 잠겨드는 것처럼 깊은 공격과 얕은 공격을 서서히 번갈아 하기. 여섯째 뱀이 동면하기 위해 구멍 안으로 들어가듯 천천히 밀어넣기. 일곱째 놀란 쥐가 구멍 속으로 황급히 뛰어들듯 잽싸게 밀어넣기. 여덟째 날랜 토끼를 잡은 매처럼 꾸물거리면서 천천히 일어나기. 아홉째 커다란 배가 강풍에 맞선 것처럼 먼저 위로 올라갔다가 이어서 아래로 내려가기. 이렇게 모두 아홉 가지입니다. 소은비의 청산유수 같은 대답이 끝나자 추접파파의 눈에 감탄의 빛이 떠올랐다. 참으로 훌륭한 학생이었다. 교접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소은비의 대답은 좀더 차근차근했다. 먼저 남자는 여자의 왼쪽에 여자는 남자의 오른쪽에 앉습니다. 다음으로 남성은 무릎을 꿇은 뒤 여자를 무릎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쓰다듬고 몸을 애무하면서 귓불에 사랑의 말을 속삭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서로 꼭 끌어안습니다. 두 육체는 서로 밀착되고 입술도 서로를 누릅니다. 그리고 소음비의 말이 끊어졌다. 추접파파가 물었다. 왜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추저파파의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가 치켜 올려지고 두 번째에 서 있던 황희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은비는 얼른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다만 추저파파는 음흉한 웃음을 띠고 그를 살살 달랬다.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소녀상은 여전히 소은비를 위로하는 듯한 시선으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는 동안 소은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토록 아름답고 보살 같은 여인이 저 옆에 기분 나쁜 두 여인과 한 종족이라니. 그것도 그중 가장 우두머리 격이라니. 소은비는 정녕 믿어지지 않았다. 하나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까닭은, 추접 파파는 뒷짐을 치고, 소음비 주변을 빙빙 돌며, 한참 뜸을 들였다. 그리고 어렵사리 입을 열어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지난 보름 동안 저에게, 방술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들을 사사했습니다. 하나, 그것은 이론일 뿐 공자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시험에 통과는 공자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 이 일을 어찌할꼬? 어찌할꼬? 소은비는 추접 파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보름간의 공부로 일전의 혼음사위가 자신의 몸에 대해 설명한 의미를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된 상태였다. 하나 제 몸은 알고 계시는군요.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공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 한공자께서는 제대로 시험에 통과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추접 파파는 숨을 몰아쉰 비은근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소은비는 그제야 추접 파파와 많은 묘화의 진실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많은 묘하는 나를 생마로 만들어 색존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단지 방사에 관한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정말 그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소은비는 전에 생마 따위는 되고,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마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사내와 헤어져서 사는 일이 싫었던 것이다. 하나 지금은 생마 그 자체가 가장 싫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 삼아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무리가 되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바로 그점 때문에 그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만일 거절에 거자라도 꺼내는 날에는 또몇 명의 소녀가 그의 앞에서 죽어 넘어 질지 모르는 일 아닌가. 추접파파는 그런 소은비의 속마음을 잊기라도 한듯느물름물 물어왔다.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소은비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은비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추접파파가 기운차게 외쳤다. 그렇다면 우리 궁의 삼력금침의정결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접 파파의 말이 끝나자 대전 한쪽에 문이 열리고 새 소녀가 들어왔다. 새 소녀는 삼녀상과 마찬가지로 한 명은 울긋불긋한 옷을 한 명은 검은 옷을 한 명은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각각 손에 금침 수십 개를 들고 있었다. 옷을 벗기겠습니다. 추접 파파가 일가하며 소은비의 몸 앞으로 지팡이를 뻗었다. 슈욱. 지팡이는 마치 뱀처럼 살아 움직이며 그의 우옷을 순식간에 풀어 낚아챘다. 어어 어. 하는 사이에 소은비의 아랫도리가 세 명의 소녀들에 의해 벗겨졌다. 그는 처음 화금궁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삼녀상 앞에 재단 위에 세워졌다. 다만 처음과 다른 것은 지금은 그가 부끄러운 알몸이며 눕혀진 것이 아니라 서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운기하라. 추접파파가 새 소녀에게 명을 내렸다. 소녀들은 즉시 소운비의 주변을 둘러싸고 앉아 운기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이 운기하는 동안 추접파파는 소운비에게 엄하게 말했다. 공자 내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대법은 공자 자신의 의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 대법을 거부하실 생각은 무심결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대법은 실패로 돌아가고 공자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길을 되돌리는 수법이란 시전자의 의지보다도 피시전자의 의지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소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서도이 과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고 싶었다. 소녀들은 무공이 아주 곡강한 듯했다. 짧은 시간 후에 그녀들의 머리 위에 오색의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러자 추접 파파는 마치 전장의 장수라도 된 듯이 그녀들에게 호령했다. 제일식 황하순행 파바 아와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 소녀는 번갈아 손을 놀리며 소은비의 머리 꼭 대기로부터 아래쪽으로 금침을 꽂아갔다. 소은비는 첫 금침이 박히는 순간부터 온 몸에 불이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한대 금침이 목을 지나 척추를 타고 꼬리뼈까지 꽂힌 뒤, 한 소녀가 재빨리 그에게 있어 뿌리라 할 부분에 금침 하나를 박아 넣는 것이 아닌가.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음. 하나 소은비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물길을 열어라. 추저 파파가 호령했다. 세 소녀는 소은비의 명문과 생문, 그리고 단전에 손을 대고, 진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은비를 감싸고 있던 불타는 듯한 고통은 서서히 시원한 느낌으로 변해갔다. 언뜻 새 소녀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것을 본 소은비는 그 이름도 모르는 소녀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 소녀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힘을 쓰고 있구나. 그의 몸은 점차로 활기를 띠어갔으며 몸 구석구석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의 몸이 나아짐에 따라 몸에 박혀있던 금침들이 검게 녹더니 스르르 힘이 빠지며 재단 위로 떨어져갔다. 흔히 의가에서 이야기하기를 인체 내에 생명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 있으니 그것을 황하라고 하며 정상적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머리 꼭대기로부터 척추를 따라 생식기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라고 한다. 방금 전개된 황하 순행은 바로 그 원리를 따른 것이었다. 하나 사람의 정력과 관련된 힘은 그 반대였다. 정액은 황하의 흐름과 반대로 생식기에서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 꼭대기로 솟구치니 이것을 일컬어 황하역류라고 한다. 제1식 황하역류 마지막 금침이 재단 위에 떨어졌을 때 추저 파파가 다시 한번 외쳤다. 그러자 새 소년은 소은비의 몸에서 손을 떼고 다시 한번 금침을 박아 넣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사타구니에서부터 거꾸로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었다. 소은비의 몸은 다시 불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아까보다도 훨씬 극악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머릿속 어느 부분의 고통이 극심했다. 불에 달군 바늘로 지지는 듯한. 아니 숫자 부젓가락을 두개골 속에 박아 넣고 지지는 듯한. 소음비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나 그는 아래 십술이 터져 피가 나도록 악물며 참았다. 그는 스스로를 북돋우기 위해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 고비를 넘기면 이 고비를 넘기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매에게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녀들은 그의 몸에 손을 떼고 진기를 운용했고 그의 고통은 약간이나마 덜어졌다. 마지막 대하 합일. 외치는 추적파파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돌고 있었다. 그러자 세 소녀가 자신들의 옷을 일제히 벗어 던졌다. 그리고 그배옥 같은 나신을 던져 소은비의 몸을 세 방향에서 끌어 안았다. 그리고 그녀들의 전신을 통해 거대한 강물 같은 힘이 소은비의 몸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 아, 아. 소은비는 자신의 몸속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짐승이 마구 요동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짐승은 이제 곱고 삐를 끊고 소은비를 지배할 듯 날뛰기 시작했다. 그의 반에서 아까부터 느꼈던 머릿속의 고통은 그 짐승을 제압하려는 듯 더욱 극렬하게 터져나왔다. 소음비의 영혼은 몸 속의 짐승과 머릿속의 고통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보려는 그의 초인적인 의지가 간신히 그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이제 다 되었다.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소공자는 누구보다도 강한 희색이 만면하던 추적파파의 생각이 거기서 끊어졌다. 으, 으. 벼랑간 소은비의 동공이 파랗게 빛나는 것이었다. 그리곤 머리를 움켜 쥐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으아, 아, 아, 아. 소은비의 입에서 길고 긴 비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 새 소녀의 몸이 그에게서 떨어져 대전 바닥에 나뒹굴었다. 추저 파파의 눈에 당혹의 빛이 물들어갔다. 저 저럴 수가, 저럴 수가. 재단 위에 쓰러진 소은비는 가슴팍이 오르락 내리락하도록 숨을 가쁘게 쉬었다. 머릿 속의 고통과 몸 속의 짐승과의 싸움은 짐승의 패배로 끝난 모양이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도 그가 혼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황당한 외출을 끝내고, 사메의 개로 돌아가리라는 의지 때문이었다. 오우우에. 우허어 하나 소원비가 잡고 있던 그단 하나의 의지도, 바닥에 뒹굴던 새 소녀가 칠공으로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놓쳐지고 말았다. 돌아가야 한다. 그 말만을 뇌리에 새기며, 그는 혼절하고 말았다. 제5장 수련. 왜 실패했단 말인가? 틀림없다고 장담하지 않았었던가?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쉽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보았다니. 저는 소공자의 정욕을 막은 수법이라 하기에 본 궁과 비슷한 류의 색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오라 불가나 도가 쪽의 정종 수법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수양으로 쌓은 정순한 힘이 내리누르고 있으니, 결코 육0만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지? 색존의 자리는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본 궁의 삼녀금침의 정대법이, 결코 허수아비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금욕의 마음까지,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몸의 금제는 10분 풀렸습니다. 한이소 공자가 마음으로 원하여 합기를 행한다면 전처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예. 무엇을 놀라는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데. 하나 공주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노신의 추측일 뿐.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긴 말은 필요 없다. 소원비는 누운 채로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낯선 방이었다. 아니 그것은 방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거대한 침상이라고 말해야 했다. 붉은 비단으로 된 요가 마치 넘실 때는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벌거벗겨진 자신의 몸이 천장을 보고 눕혀져 있었다. 음. 입안에 쓴맛이 감돌았다. 머리도 새덩이로 누르는 것처럼 아파왔다. 무심코 머리 위쪽으로 손을 뻗으니 차디찬 물그릇이 잡혔다.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만든 꿀물이었다. 숨 한번 쉬지 않고 그것을 다 마셨을 때 입안의 쓴맛은 가셨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보다 더욱 쓰디 쓴 영상이 떠올라왔다. 그 소녀들은 나 때문에 죽어갔다. 온몸을 바쳐 자신에게 대법을 시전하던 세 명의 소녀들. 그리고 칠공으로 피를 쏟으며 죽어가던 그들. 아니, 그 소녀들은 나를 위해 죽으라고 그 노파와 궁주에게 내몰렸음에 틀림없다. 소은비는 이제 단지 슬퍼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그 소녀들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따라서 그를 위해 죽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들로 하여 금 그토록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곧 추적파파이고 많은 묘화이며 그들이 바로 살인자들인 것이다. 난 나로 인해 다른 소녀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었다. 한데 그 결과로 또세 명의 소녀가 죽고 말았다. 소은비는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이를 갈았다. 그리고는 다시 악 다물었다. 무엇이든지 참고 피해 가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한다. 이제는 그렇게 되도록 나를 팽개쳐 두지 않겠다. 끼익. 그의 눈이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노여움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르륵. 사르르. 그리고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다. 코끝에 전해져 오는 향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하나 소은비의 분노는 꺼질 줄 몰랐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옷자락 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죽은 듯 누워있던 소은비는 갑작스레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그것은 옷을 벗어 내리는 소리였다. 방문에서부터 침상에 이르는 곳에 거듭부터 차례대로 옷가지가 마치 발자국이 난 것처럼 하나씩 떨어져 있었다. 맨 마지막에는 여인의 가장 마지막 속옷이 부끄럽게 떨리를 틀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개의 미끈한 나신이 도도하게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낯설지 않은 나신이었다. 바로 귀회루에서 익히 보았던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코앞에서 찐득찐득한 육신의 향연을 버리는 것까지 목격했던 바로 그 나신이었다. 그녀에 대해 그토록 분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은비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떨려왔다. 그것은 수많은 농부들이 달려들어 풍요롭게 갈아놓은 기름진 돼지와 도같은 육체였다. 그저 음란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남자의 발 밑에 엎드려 애걸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짓밟히는 꽃이 아니라, 짓밟기 위해 만인 위에 피어난 꽃과도 같았다. 결코 점지 않은 육체. 하나 결코 시들지도 않을 것 같은 육체. 그것을 이렇게 코앞에 마주대하고, 인노라면 고자라고 해도 숨이 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묘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곽거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나요. 소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후한의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하지요. 많은 묘화는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조각같이 희디흰 두 개의 나신이 북티북은 비단여 위에 나란히 자리잡게 되었다. 어느 날그 사람 앞에 여신이 나타나 교접을 하자고 졸랐다고 해요. 한대 장군은 붕괴하며 거절했지요. 그러자 그는 병에 걸리더니 계속 악화되어 결국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나요? 소은비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입을 벌려 대꾸할 수가 없었다. 입을 여는 순간 많은 묘화에 짙은 체향이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일 것만 같았다. 여신이 나중에 말하기를 곽거병은 양기가 쇠약해진 병에 걸려 있었기에 자신의 음기로 그것을 보강해줄 의도였는데 그가 교접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고 해둬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많은 묘화의 몸은 천천히 기울어져 소은비의 코앞에 달콤한 숨결을 내뿜었다. 당신은 곽거병처럼 어리석게 죽기를 빨아나요. 소은비는 고개를 젖지 않았다. 아니 손털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라나요? 라고 말할 때 많은 요화가 아주 부드럽게 그의 입술을 물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요화는 소원비의 입술을 지그시 물고는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약하게 그것을 빨았다. 많은 요화도 소원비도 눈을 감지 않았다. 소원비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었던 것이 고 마음효화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 감지 않은 것이었다. 소은비의 몸이 가볍게 떨렸다. 하나 그뿐 아무런 반항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기에 마음효화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됐다. 이자가 설령 천하 제일의 목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쯤이면 항복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다. 마음효화는 서서히 손을 들어 소은비의 반반한 가슴팍 위로 올려놓았다. 하나 바로 그때 소은비는 소스라치듯 그 손을 뿌리쳤다. 썩거지시오. 많음요화로부터 몸을 뗀 소은비는 분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많음요화의 능숙한 기술에 막 몸을 맡기려던 순간 그에게 떠오른 것은 죽어간 세 명의 소녀였다. 눈동자를 크게 뜨고 그를 쏘아보는 많음요화를 향해 소은비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거대한 유혹의 덩어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당신은, 당신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 세 명의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소. 그러면서도 나를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위선이오. 소은비는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입으로 그것을 내뱉기 시작했다. 당신은 마녀여 살인자여. 비록 아름다운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추악이 그지 없소. 당장 꺼지시오. 소은비의 갑작스런 발악에 놀랐던 마음요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개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분노에 불타고 있었다. 발칙한 두 개의 옷 같은 주먹도 꼭 쥐어져서 부르르 떨렸다. 생각해 보라. 화금궁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대할 수있단 말인가. 감히 나에게. 하앙 옷 같은 주먹이 펼쳐지며 거기서 분노의 일장이 터져 나왔다. 그 일장은 붉은 비단효를 찢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하얀 새털들을 방황 가득 날리게 만들었다. 소은비는 눈을 뜰수 없었다. 만일 색존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찢어진 것은 비단효가 아니라 소은비의 머리가죽이었을 것이고 쏟아져 나온 것은 새털이 아니라 그의 뇌수야 될 것이다. 새털들이 가라앉아 갈때 이미 만음요화는 방안에 없었다.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음성만이 방안가득 맴돌고 있었다. 내 반드시 내 놈을 수백 수천 여자를 필 요로하는 생마로 만들어 주고야 말겠다. 추저 파파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근몇 년간 공주 만음묘화가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본 일이 없었다. 저자를 그에게 들여보내겠다. 예. 공주의 분노를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추접 파파가 반문을 한다는 것은 공주가 하려는 일이 그만큼이나 엄청난 일이라는 증거였다. 하나 많으며 하는 결심을 바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다. 도도한 여인일수록 자존심의 상처는 깊은 법이었다. 이제 소은비를 생마로 만드는 것은 단지 색존이 되는 것 이상으로 그녀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었다. 지하 동굴을 열고 그에게 전언을 보내라. 소은비는 폭이 넓은 비단으로 눈이 가려진 채였다. 하지만 살가채와 닿는 싸늘한 느낌과 귓가에 울리는 물방울 소리는 그에게 지금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습기가 많고 침침한 장소일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대의 발 앞에는 천 개의 계단이 있어 조심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이 부러질 것이요 등뒤에서 추저파파가 말했다. 그리고 노파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렸다. 남들은 어떻게든 마시고 싶어하는 감로의 침을 뱉다니. 어리석은 사람. 살아 나온다면 그대의 복이요 죽는다면 그대의 업보이니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소음비의 등뒤에서 성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극은 콰큰 소리 뒤에 남는 정적은 더욱 괴괴한 법이다. 그 정적을 한참 동안 음미한 다음 소은비는 천천히 발을 내밀어 보이지 않는 앞쪽을 더듬었다. 아래를 향한 돌계단의 끝부분이 발끝에 걸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한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폭이 좁고 높아 눈을 뜨고 걷는다 해도 무척이나 위험한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가렸을 뿐 아니라 팔도 뒤로 결박된 상태였다. 하나, 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면 섣불리 앞으로 내딛다가 비명 횡사했으리라. 열셋, 열넷, 하나 참는 것은 그의 유일한 장기. 그는 암흑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그렇게 숫자를 세어 나갔다. 백신 넷, 백신 다섯, 계단은 지옥 끝까지라도 내려갈 것처럼 계기만 했다. 두 시즌이 넘는 시간을 보낸 끝에 그는 마침내 천 개째의 계단을 내려설 수 있었다. 습기 때문에 중간에 몇번 미끄러질 뻔한 것을 제외한다면 턱 훌륭하게 처신한 편이었다. 하나 혼신의 힘을 쏟은 끝에 그는 거의 탈진할 지경이었다. 보름 동안 그의 체내에 쌓였던 보양식의 힘은 엉뚱하게도 천 개의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 소모되고 말았다. 비록 천 개의 계단을 다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계단은 천한 개일 수도 있고 천세 개일 수도 있다. 그는 후들거리는 오른쪽 다리를 뻗어 앞쪽을 다시 한번 더듬었다. 걸리는 것이 없었다. 이번엔 왼쪽 다리도 뻗어 보았다. 역시 없었다. 노파의 말이 맞았는가 보군. 그가 안도에 숨을 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려는 찰나였다. 우어어어어어랑간 사방 벽을 우렁우렁 울리는 거대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그의 고막을 때렸다. 소은비는 내쉬던 호흡 그대로 숨을 영영 놓칠 만큼 놀랐다. 짐승. 그것도 방금과 같은 엄청난 포효를 내지를 수 있는 짐승. 그것은 호랑이다. 호랑이 외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안에 호랑이가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다. 크앙 소리는 좀더 가까워져 왔다. 놈은 소원비의 냄새라도 맡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소원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달아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체 그 엄청난 이빨과 발톱, 그리고 빠르기로 무장한 야생의 짐승 앞에서 무공도 모르고 손은 묶인데다가 눈까지 가려진 자, 신이 달아난다면 어디까지 달아날 수 있으며 싸운다면 얼마만큼 싸울 수 있겠는가? 결국 만으며하는 나를 이렇게 죽일 생각이었구나. 생마로 만들기 위한 숱한 시련을 겪느니 차라리 이 편이 깨끗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털썩주 저앉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호랑이가 다가올 그 어딘가를 직시하고 있었다. 크아앙. 울음소리는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과연 맹수의 왕이라서인지, 그만큼 접근했는데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음. 이상한 것은 짐승이 다가온다면 그것도 호랑이처럼 거대한 짐승이 다가온다면 마땅히 풍겨야 할 노린내조차 풍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격의 낌새가 풍기지 않았다. 한데 어느 순간 놈이 으르렁거렸다. 아니, 으르렁거렸다고 생각한 것은 귀의 착각이었다. 놈은 거의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호랑이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언어로. 왜 산에 놈이 온 거냐? 그 말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때보다도 소은비를 오히려 더 놀라게 만들었다. 하면 호랑이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소은비가 그런 생각으로 혼란스런 심중을 정리하고 있을 때그 사람은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화금궁에 어린 계집이 떨어진 거냐? 어째서 계집을 들여보내지 않고 너를 들여보낸 거지? 그 사람은 으르렁거리는 말투만큼이나 성미가 급한 것인지 소은비의 대답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저 혼자 흥분하여 답을 내리고 있었다. 많은 묘화가 이렇게까지 나를 우롱할 생 각이라더냐? 좋다, 내가 내 놈의 살을 발라내서 그 우롱에 화답해주마. 쉬잉. 이어 귀전을 가르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울렸다. 마치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소원비의 안면을 향해 내리쳐 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앞을 가린 비단천 안에서 소원비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어차피 호랑이에게 죽으나. 난 모르는 사람에게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한데 아직은 그가 죽을 때가 아닌 듯서 슬 시퍼렀던 바람 소리가 그 에코 앞에서 바로 멈추었다. 이건 뭐지?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더니 다음 순간 소음비에 눈을 가리고 있던 비단 천이 거칠게 떼어졌다. 으. 천을 떼어낸 손은 소은비의 얼굴에까지 결코 얕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소은비는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윽고 그의 회복된 시야에 제일 처음 포착된 것은 벌거벗은 봉둔한 발의 괴인이었다. 머리칼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아 나이를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구척장신의 거대한 체구에 산맥처럼 우람한 근육이 맹수처럼 보였다. 벌거벗고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태도며 두 다리 사이에 나무몽둥이 같은 연장까지 아낌없이 드러낸 품까지 사람이라기보다는 금수에 가까워 보였다. 자세조차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한쪽 손은 땅을 짚고 있는 것이 짐승과 흡사했으며 머리칼의 장막 사이로 언뜻 보이는 두 눈은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오직 맹수의 오른쪽 앞발에 해당하는 것이 얼굴 앞으로 들려져 방금 소음비의 눈에서 떼어낸 비단 쪼가리를 쥐고 있다는 전만이 사람이라는 증거로 보일 뿐이었다. 이글거리는 두 눈이 그 비단 쪼가리 위에서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다. 글을 읽는 것에 그다지 익숙하지 못한 듯 뭐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반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많은 묘화가 내 눈을 가린 천에 무엇인가를 써 보냈구나. 소은비는 그렇게 짐작했다. 그리고 괴인이 그것을 읽는 동안 주변을 돌아보았다. 짐작했던 대로 그곳은 동굴이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듣는 습기 찬 동굴. 소음비의 등 뒤로는 방금 자신이 내려온 천 개의 계단이 까마득하게 휘 감아 올라가고 있었고, 앞쪽에는 끝이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몇 개의 작은 동굴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자신과 괴인이 서 있는 곳은 계단과 더 깊은 작은 동굴 사이의 공지였다. 그리고 어디에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 흥. 이윽고 괴인이 크게 코웃음을 치며, 비단 쪼가리에서 눈을 뗐다. 건방진 개집. 나에게 협박을 한단 말이냐? 괴인은 메아리가 울리도록 이를 갈았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소음비를 향해 물었다. 애송이. 너는 내가 많느며와 따위의 협박에 굴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또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혼자 말하는 것이었다. 잘못 보았다. 나는 결코 굴하지 않는다. 보아라, 많은 묘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비단 쪼가리를 꾸깃꾸깃하더니 한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무슨 육포라도 되는 듯이 씹어대는 것이었다. 소은비는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했다. 차라리 흙이나 나무를 먹는 사람은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어도 비단을 먹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하나, 그는 귀는 막지 못하고 구르기만 했다. 고막이 터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 와중에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 아까의 그 포효도 결코 호랑이의 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바로 눈앞에 이 괴인이 인간 호랑이의 짐배 없다는 것을. 소은비의 생각은 크게 울부짖은 뒤 다시 외치는 괴인의 말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많은 묘화. 내가 무엇을 믿고 이러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나는 무산음호다. 나는 무산음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인간 호랑이의 그 눈이 소은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고 인간 호랑이의 앞발이 그의 머리를 격렬하게 내리치었다. 소원비는 맥을 못 쓰는 노루처럼 그 앞에 쓰러졌고 잠시 뒤 인간 호랑이. 무산음호는 사냥감을 얻고 숱하게 갈라진 작은 동굴들 중 하나로 몸을 날렸다. 전설 속으로 사라져 간줄 알았던 희대의 생마 무산음호. 그가 다름 아닌 만음묘화의 화금궁 지하 동부에 갇혀 있을 줄이야. 이렇게 하여 소은비는 강호 칠대 생마 중 여섯 명을 만나게 된 것이다. 개봉에 있는 개방 총타의 때 아닌 무서리가 내렸다. 안 그래도 근몇 달간 좋을 것이 없었던 개방의 형편이었다. 70이 넘은 방주가 이유를 알수 없는 병으로 누운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이다. 거지들의 소굴이 절간처럼 조용해진 것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한데 오늘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백 의계들부터 7결 장로들까지 모두를 씩씩거리게 만든 그 무서리는 다름 아닌 두 명의 불청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한창 익어가는 여름날 개방 총탈을 쌓느라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귀회루의 진파파와 진설령이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여 와병 중인 방주를 대신해 방내의 일처리를 도맡아하는 장로들 중에 우두머리인 규염개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늙은 불청객에게 대물었다. 물론 성질대로 할것 같으면. 그는 대문는 대신 불청객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싶은 마음 간절했다. 그가 아무리 강호에서 호인으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이 거지인데 거지 성질이 어디로 갈리는 없었다. 게다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방주가 와병 중이라지만 그래도 천하의 개방인데 그것도 일개 분타도 아닌 총타인데 어디서 명호도 될것 없는 촌노파와 어린 계집이 들어와서 들쑤시고 다닌단 말인가. 규현계의 손에 잡힌 죽장의 자연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 규현계의 거지 성질을 최대한 억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촌 노파의 손에 제압당한채 끌려온 강절행성 분타주 섬전신계였다. 섬전신계는 비록 강절행성 내에서만 이름난 인물이지만 규현계와는 술친구일 뿐더러, 그 무공이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 한데 팔을 뒤로 꺾인 채 노파의 손에 붙들려 오만상을 쓰고 있는 품이야. 나도 강절행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저런 꼴로 끌려온 모양이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순순히 대답해 준다면 조용히 물러나리다. 하지만 아니라면. 촌노파 진파파는 말끝을 흐리며 섬전신계의 팔을 틀어준 손에 힘을 주었다. 으드득. 듣기에도 섬뜩한 뼈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다. 선전신계는 분타주의 채면으로 간신히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고, 진파파는 그의 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손에 힘을 풀었다. 둘러싸고 있던 개방제자들이 붕괴하며 달려들듯 한 자세를 취했으나 규현계가 제지했다. 하나 그의 눈도 분노에 젖어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거지들 주제에 의리 있는 척하는 구만. 진파파는 그들을 내심 비웃었지만 걱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과 진설령은 100명이 넘는 개방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사실 자신 한 몸뿐이라면 100명이 아니라 200, 300이라고 해도 걱정될 것이 없지만 사랑하는 제자의 아니는 적 2단 5이라고 해도 마음에 걸리는 문제였다. 소은비가 납치될 때, 귀회로에 찾아왔었다고 하는 강절행성 개방분타에 쳐들어가서 분타주를 사로잡아가지고, 여기 개방총타까지 오는 동 안진파파는 무리할 정도로 많은 머리를 굴려야 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진설령으로 하여금 자, 신이 소은비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끔 할 것이며 둘째, 그러면서도, 그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진설형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해서 그녀는 약간은 과장되게 개방 총타 전체를 대상으로 협박전에 나선 것이며 방금 선전신계에게 가한 일종의 고문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그녀 나름의 시위 방식이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이놈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알려줄 리가 없고 싸움만 붙겠지. 몇번 그러다 보면 설령도 포기하게 되리라. 겨우 분노를 삭힌 규현계가 마지막이 물었다. 그래 당신이 알고 싶다는 것이 뭐여? 당신네 개방은 천하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어.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새삼 상대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 상대가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어떤 사람이오, 나의 제자야. 열아홉 살이 된 사내 자식이라오. 규현 개는 기가 막혔다. 낙양에서 왕 서방 찾기도 아니고, 그저 열아홉 살된 사내를 어디 가서 찾아 달라는 말인가. 그것만으로는 정확치 않소. 좀더 자세히 말해 보시오.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은 주변의 거지들을 향해. 잔뜩 도끼를 도두고 있던 진설령이었다. 나의 사형은 얼굴이 하얗고 비파를 잘 타며 몸이 약해요. 그 설명은 진파파의 것보다는 나았으나 또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중원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중 얼굴 이 검은 사람을 빼고 또 비파를 탈줄 모르는 사람을 빼더라도 아마 낙양성 전체의 인구만큼은 될 것이다. 이 조리없는 두 노소의 이야기에 가장 답답했던 것은 아마도 사로잡혀 있는 섬전신계였던 모양이다. 그가 절박한 목소리로 자신의 직위인 규연계를 향해 말했다.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일전에 급는 귀회로에서 생마들과 일전을 벌일 때 무고하게 납치된 젊은이 일세. 그 말을 듣고서야 규연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충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이 되었다. 정말 한심한 촌 사람들이군. 사람은 다른 놈들한테 뺏기고 엉뚱한 곳에 와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다니. 아까까지 분노로 이글대던 그의 눈은 이제 약간은 측은한 빛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두 노소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는 결정했다. 무슨 흉계를 가지고 찾아온 악당들은 분명 아니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촌닭들이라면 제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진파파를 향해 말했다. 그 젊은이는 오대생마 중 하나가 데려간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개방에 와서 따지는 거요. 진파파는 말까지 낮추며 더욱 거세게 위협했다. 아까 말하지 않았나? 개방은 천하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다고 하기에 이러는 것이지. 그 생마들의 거처 또한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잔소리 말고, 어서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하라. 규염계가 다시 한번 코웃음을 치더니 말했다. 좋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움찔거렸다. 이것이요. 개방 장로의 지위는 단지 인품만으로 얻는 것은 아니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몸은 허공을 날아 진파파를 향해 쏘아졌다. 그리고 파르스름한 죽장이 맹렬하게 찔러갔다. 예상치 못할 만큼 빠른 공격이기는 했으. 나 진파파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로잡혀 있는 섬전신계의 몸을 방패삼아 교현계의 죽장을 받아치는 수법으로 그를 당혹하게 할 계산이었다. 한데 규현계는 진파파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더 영리했다. 그는 진파파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공중에서 몸을 틀어 진설령을 향해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진파파가 최소한 섬전신계를 제압할 정도라면 무공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어린 계집을 공격하는 것으로 노파의 마음을 어지럽힌. 뒤 일단 먼저 섬전신계를 빼돌려야 한다는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한 뒤에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그의 계산은 실로 정확했다. 공격로가 바퀴자 가장 당황한 것은 진파파였다. 진설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발걸음이 뒤엉켜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그 위로 교현계의 맹렬한 죽장이 쏟아질 찰나였다. 진파파가 노하여 외치며 몸을 틀었다. 내 제자에게 손 떼지 말아라. 하나 그녀는 제자를 구하러 갈 수가 없었다. 와, 아, 아. 규염계가 진설령을 덮치는 순간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개방 제자들은 진파파를 향해 벌떼처럼 달려든 것이다. 실로 손발이 척척 맞는 합공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파앙. 진설령의 주변에 흙먼지가 날렸다. 규염계는 진설령과 같은 어린 아가씨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진파파에 대한 위협용으로 크게 허초를 날린 것이다. 하나 그것만으로도 진파파의 눈을 멀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진파파는 갑자기 섬전신계의 팔을 잡고, 그를 짐짝처럼 위로 휘둘렀다. 으아. 거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녹록치 않은 몸 무게가 나갈 섬전신계가 가벼운 푸대자루처럼 노파의 손끝에서 돌아갔다. 섬전신계의 몸은 그 즉시 무기가 되어 달려들던 개방 제자들을 위협했다. 꽈당탕! 우악! 어이쿠! 진파파는 재빨리 개방 제자들의 무리한 가운데로 섬전신계를 동댕이쳐 버렸다. 그 틈을 이용해 진설령을 구하러 갈 의도였다. 하나 이것은 규염계가 바라던 바였다. 좀 다치기는 했겠지만, 섬전신계가 노파의 손에서 풀려난 지금, 그는 서둘러 진설령을 제압하고, 노파를 맞상대할 생각이었다. 하여 이번에 진설령을 향해 쏘아져 가는 그의 죽장은 아까와 같은 허초는 분명 아니었다. 젓가락이라도 들고 밥을 먹고 있을 때라면, 천하 제일의 자객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규현계의 죽장이었다. 그 가공할 공격 앞에 진설령의 커다란 눈망울이 크게 부릅 떠졌다. 한데 까가강 한 차례 맹렬한 소음이 울리고 난뒤 개방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다. 규현계는 죽장을 내뻗은 자세 그대로 멈추어 있었다. 하나 그의 손에 남은 죽장은 반 토막뿐이었다. 나머지 반 토막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 겁에 질린 듯 주저앉아 있던 진설령은 어느새 일어나 규염계와 대치하고 있었고 그 손에는 광채가 영롱한 보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뻔히 알수 있는 상황. 규염계의 죽장 공격이 이 초나가 씨의 일검에 무산된 것이다. 하나 누가 보아도 뻔히 알수 있는 그 상황을 개방제자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규염계가 누구인가? 천하를 주름 잡는 개방의 제3인자. 더구나 방주가 왁병 중인 지금은 실질적인 제2인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그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검과 죽장의 대결이었다고 하지만 규염계의 죽장은 웬만한 검에 쉽게 잘릴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개방에 누구라도 알고 있었다. 한데 이런 결과라니. 규현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듯더 이상의 공격도 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있는 찰나였다. 제자가 뜻밖의 발군의 실력을 보이자 진파파는 방금까지 당황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 꼴 좋구나. 개방의 장로쯤 되는 인간이 어린아이를 위협하더니, 게다가 몽둥이까지 잘려. 정말 꼴 좋다. 개방의 옹졸함을 알만하구나. 굳어 있던 규염 개가 발끈했다.